아, 나 진짜 영지 너무 멋있어요. 왜? 내가 왜 멋있어, 디야? 나 멋있는 점 좀 줄줄이 읊어줄 수 있을까? 그냥 이렇게 혼자 진행하는 자체가 아니야, 다 도와주시는 거야. 이렇게 도와주지만 너가 혼자서 뭔가 이거 다 이끌어가잖아. 아니야, 다 도와주시는 거야. 이렇게 그래, 다 도와주시는 야, 너 한 게 뭐 있어? 슬레이트 이제 찍겠습니다. 아, 마이크 테스트. 제 목소리 잘 나오나요? 말하는 사람 있고 듣는 사람 없는 무슨 상황이지? 잘 나와요. 네, 그럼 슬레이트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앙!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편의점 아저씨가 술 적당히 먹으라고 혼낸 영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복장 어때요? 제가 촬영 하루하루에 맞춰서 새 한복을 가져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아우, 원, 에나, 투, 에나, 쓰리, 포, 파이, 식스. 이제 저희 오늘 촬영 시작할 건데요. 제가 모으고 싶은 02년생 건틀렛이 있거든요. 티오프 나띠, 에스파 닝닝, 빌리 츠키, 그리고 저 영지 이렇게 넷이서 우리말 겨루기 한번 꼭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중에 첫 번째 건틀렛, 동갑 친구 NATTY 나띠 모셨는데요. 맞 표현 못한 거 괜찮다? 나한테 뭐라 하지 말라고. 자, 그리고 이거 보이시죠? 제가 이번 연도에 뽀뽀 달란트가 좀 있어요. 뽀뽀 축복이 좀 있어가지고 저랑 입술을 맞닿은 분. 아, 입술이 볼에 맞닿은 거구나. 제 입술이 제 볼에 맞닿은 분을 오늘 또 모셔봤는데, 와, 나 진짜로 모든 지금 게스트 역사상 제일 좋은 기부다, 이거. 이거 나띠는 이거는 밥값 내고 가라. 인간적으로 밥값 내라, 너는. 와, 와, 오늘 좋다. 근데 나띠가 같이 일을 해보니까 사람이 너무 좋더라. 그리고 또 나랑 동갑이잖아. 그러면 약간 감성이입 되는 거야, 감성이입. 아니, 이런 것도 여기서 먼저 얘기하면 안 돼. 나띠 얼굴 보고 뭐 하나라도 올려서 영상이라도 하나. 야, 진짜 역대급 진수성찬이다. 아, 다 됐고요. 어디쇼? 어디에? When I touch ya, kiss ya, you're gone, realize. 오, 나 오늘 목 좋은데? 다음 노래 스티키 가겠습니다. 스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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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키. Is it too late now to say sorry? 얘, 너 시간이 몇 시인데 안 오니? 오! What's up? 자기야. Hey girl, I'm coming. 빨리 와. 아, 다리 아파.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스티키, 스티키, 스티키. 어딨어? 야! 예! 나띠야, 일로 와봐. 야, 나 잡아봐, 봐봐. 봐봐, 나 잡아봐. 내 어깨를 이렇게 잡아. 어, 그렇게 잡고 타. 어, 다리 벌리고 타. 탈 수 있어? 어, 어, 어. Let's go. 예! 야, 잘한다. 야, 달려. 나띠야. 도착했어. 도착했어. 이게 끝이야. 어, 내려, 내려. Ladies and gentlemen, 나띠! 안녕하세요! 아, 미쳤다. 와, 나 신발 벗어요. 너 신발 왜? 야! 야, 너 한국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이것도 몰라. 조금만 기다려요. 야, 너 뭐 신발을 뭐 이렇게 끈이 많은 걸 신고 왔냐. 야, 너 여기 앉아. 어. 야, 우리 띠. 안녕하세요. 아니, 나 진짜 팬이잖아. 뭐가? 나 이거 다 봤어. 이거? 이거 응. 팬이라고 아니면 내 팬이라고? 이거 팬. 나 영지 팬. 나 영지 팬인데. 이거 다 봤어? 다 봤는데. 어. 여기 다르지? 여기 처음 와봐. 느낌이 어때? 느낌 있어. 너 주량이 어떻게 돼? 나 주량 나 술 잘못 마셔. 얼마나 잘못 마시는데? 한 병. 소주 어? 한 병. 소주 한 병이면 괜찮아. 근데 약간 어. 그거야. 한 반병 먹으면 기분이 좋아. 반병 먹으면 기분이 좋고. 근데 한 병 마시면 이제 조금 기가 빨려. 안, 기가 빨려? 아니면 조용해지다가. 어, 진짜? 집에 가. 오케이. 너를 위해 준비했어, 하이볼. 이거 뭐야? 골라봐, 둘 중에. 레몬. 레몬, 오케이. 우와! 예스! 아니, 아니, 오, 너무 간다, 멀리 간다. 어, 띠 멀리 가, 멀리. 마실까? 어. 근데 나 궁금한 거. Cheers. 나 몇 번째야? 야, 너는 무슨 그 몇 번째 여자친구 이런 거처럼 물어봐.
잠깐만. 하나, 둘, 셋. 우시와우 씨도 나왔다고 생각해. 아니야, 아니야, 띠야. 라리사 마노만. 라리사, 라리사 마노만. 오, 오, 오. 어. 나 그 정도야? 뭐야, 너 너무 귀여워. 야, 뭘 너 그 정도야. 너 지금 제일 핫해. 영지야. 오늘 이 자리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아세요? 제가 나띠랑 무대를 하다가 맞아. 나띠한테 우리 술을 먹자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차지폴 해서 그냥 먹자 해가지고 불러. 너 지금 너무 바쁘지? 아니 근데 저는 너무 고마운 게 영지가 내가 제일 바쁠 때 같이 무대를 준비했잖아. 어, 그니까. 근데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막 1시간, 막 30분밖에 없으니까 그래.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한테 뭔가 같이 하고 싶다고. 어, 맞아. 그리고 나는 영지 팬이었어. 진짜? 진짜, 진짜 찐으로. 너 그 라방 할 때부터 내가 그 3만 명 중에서 내가 진짜였어. 야, 우리 동갑. 진짜? 동갑, 나 그 동갑. 야, 동. 야, 잠깐만. 나, 너 혹시 프로그램 중에 그거 알아? 우리말 겨루기라는 프로그램. 뭐, 나 잘할 수 있어. 선회해주세요. 나 거기에 내가 생각했는데 어때? 너랑 나랑 닝닝 씨랑 아! 스키 이렇게 네 명이서 나가는 거야. 야, 진짜 괜찮지? 대박. 대박. 누가 이길까? 나. 나 한국인데. 나 미안, 스키 미안. 근데 나는 위스키 마시고 싶은데. 어, 먹자. 위스키 너 어떻게 먹는 거 좋아해? 나 알려줘. 아니, 나도 잘 몰라. 위스키 나도 잘 모르고 건데, 이렇게 먹어. 내가 너랑 나이가 똑같잖아. 아. 그래가지고 그냥 막 먹자. 어, 그냥 막 먹자. 아니, 제가 술 못 먹으니까 영지한테 나 오늘 집만 보내줘 했는데 영지가 너 죽었어. 야, 내가 너한테 너 죽여버린다. 너 죽었어. 아니, 아니야, 너, 있잖아. 너 죽었어. 띠야, 너 얼음 가지고 있을래? 어, 좀 뭐야? 더우니까. 자, 너 어찌 애가 그렇게 해맑니? 어떻게 아니, 해맑은 것보다 그냥 네가 좋아서 그래. 오, 예스. 야, 너 뭐야? 야, 잠깐만. 나 오늘 영지 꼬시러 왔어요. 조심하세요, 여기. 야, 너 겁 줘봐. 어? 너 겁 어딨어? 얼음 줘. 아니, 너무 웃겨. 왜? 뭐가? 아니, 내가 오늘 시합에서 나오기 전에 영지는 나갔어요? 이렇게 물어봤어. 우리 아, 샵, 샵이 똑같아가지고. 샵이 똑같거든. 그래서 아, 영지는 나갔어요? 했는데 영지님이요? 영지님 오늘 안 왔어. 나는 오늘 영지 만난다고 막 옷도 엄청 신경 쓰고. 어머, 미안하다. 야, 아니야. 근데 나. 난 너무 좋아. 나 오늘 진짜 많이 꾸민 거야. 나 그래도 오늘 너 만난다고 한복도 새로 산 거고 나 안 꿀려. 아, 난 이래서 네가 좋아. 아, 그래? 어머. 오, 고마워. 너의 이상형이 뭔데? 너의 이상형이 뭔데? 나 나더러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상형을 말해봐. 너 술 마셨어? 안 마셨어. 안 나 자전거 태우고 왔잖아, 너. 너 자전거 태웠잖아. 아, 그렇구나. 나는 나 같은 사람. 너 같은 사람? 내가 너 같아? 혹시 너 같은 사람이 뭐야? 아니다. 그냥 너 같은 사람. 야, 잠깐만. 야, 너. 아니, 약간 섹시하면서도 어머. 큐트하고 할말하고 그리고 멋있어. 멋있어. 그러니까 나는 약간 자기 일 잘하는 사람 좋아해. 나도 그런데. 진짜? 어, 나도 자기 일 잘하는 사람. 띠야, 근데 너 본명이 뭐야? 아나차야 스푸티포. 아나차야 스푸티포 뜻이 있어? 없어. 어? 뜻이 없어? 뜻이 있어? 이름에 뜻이 없어? 나 오얀리 헤엄치령 알지? 미식 속에서 헤엄친다. 아나차야 스푸티포. 뜻 없어요? 뜻 없어. 나띠는 그럼 나띠는? 아니, 있을 거야. 나 몰라. 근데 없어. 아저씨, 딱히. 나띠는 그냥 나띠. 나띠? 나띠는 그냥 나띠야? 응. 오케이, 그러면 내가 오늘 뜻을 만들어줄게. 나 한국 이름 만들어줘. 나 완전 자신 있어, 야! 진짜, 아, 야! 내가 한국 이름 만들어줄게. 나 완전 자신 있어, 진짜? 띠야. 진짜? 너 약간 어느 쪽? 많이 준다. 너가 좋아하는 물건이나 너가 좋아하는 사람 있어? 요새 태민 키티. 키티? 어, 키티. 어, 태민 키티. 고양이가 한자로 뭐죠? 묘? 묘. 어. 엉덩이. 아, 자신 있다며. 여러분, 그러면 엉덩이가 한자로 뭐예요, 혹시?
미, 묘둔 어때, 묘둔? 묘둔! 고양이 운동해가지고 넌 묘둔이야, 이제부터. 오늘부터. 그럼 나도 태국 이름 지어주면 안 돼? 어, 너! 어, 어, 어. 와, 알아, 잘했어. 너 약간... 땡. 땡. 약간 무슨 뜻이야? 태국어가 어, 어. 시댕이. 시댕. 아니 아니 아니. 빨간색인데. 아~ 약간 세시하고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어 어. 그래서 원래 시댕에서 시를 빼고 댕. 아 그럼 나한테 시댕. 시댕. 나는 묘진. 근데 나 얘기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있네. 왜? 너 왜 이렇게 한국어를 잘해? 너가 나보다 한국어 잘해. 아 진짜로 너가 나보다 한국어 잘하고. 무슨 소리야? 너 혹시 그러면 따로 도전해보고 싶은 언어 있어? 너 지금 3개 국어 하잖아. 영어, 어. 태국어, 한국어. 중국어도 해보고 싶고 일본어도 니하오. 하고 싶어. 니하오. 고니치와. 오. 자기소개 한번 배틀해볼까? 오케이, 해봐. Nice to meet you guys. I'm Youngji. 니하오, 워시 내리. 잠깐만. 중국어 원래 그렇게 영어처럼 해? 니하오 워시나리. 너 그렇게 해야 돼? 아하. 그러면 너 계속 해줘. 아. 스고이. 와다시 섹시 데스까? 아니. 와다시 섹시 데스까? 고래 니폰 시력 완전히 잘못했어. Because 그거는 잘못했어. 고래와 스고이 젠젠 나이 데스. 와 어떻게 이겨 얘를. I love you, 영지. Me too, 와타시 와이시대로. 너 야, 있잖아. 나 왜? 집 안 갈래. 진짜? 어. 괜찮아? 어. 좀 괜찮은 것 같아? 어. 어때, 이 프로그램 잘 될 것 같아? 띠야, 너 혹시 이거 껴줄 수 있어? 내가 너 위에 갖고 왔어. 나랑 같이 Y2K 컨셉 하자고. 어, 좋아. 가져와 봤거든. 너는? 너 건? 나도 있어. 보여줄게. Oh, good. 아, 나 진짜 영지 너무 멋있어요. 나 이러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나 조금 미안해지잖아. 왜? 내가 왜 멋있어, 띠야? 내가 멋있는 점 좀 줄줄이 읊어줄 수 있을까? 일단 그냥 이렇게 혼자 진행하는 자체가 아니야, 다 도와주시는 거야. 이렇게 도와주지만 너가 혼자서 뭔가 이거 다 이끌어가잖아. 아니야, 다 도와주시는 거야. 이렇게 그래, 다 도와주. 야, 너 한 개 뭐 있어? 아 조금 취한다. 좀 취해? 어. 아 진짜? 어. 나 이거 뭐라고? 띠야 너 뭐라고? 구워줘. 아 구워줘? 오. 어. 띠야. 어. 그러면 너가 엉덩이가 있잖아. 얘 내 엉덩이 너무 좋아해.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엉덩이 안 좋아하는 사람 없고 일단은 기다려. 일단은 너 내가 너 엉덩이 괴물이라고 했잖아. 맞아. 너가 확실히 그 엉덩이가 달라? 아니 왜 그렇게 내가 그 엉덩이 감별사거든. 근데 너 엉덩이가 만져보진 않았지만 만져봤었나? 기억이 안 나지만 만져볼래?너무 일찍 피하면 어떡해, 피야. 근데 너 엉덩이 어. 엉덩이 안무가 너무 멋있어. 그래서 근데 너가 또 엉덩이를 쓰는 걸 좋아하지. 근데 너가 또 엉덩이가 크지. 엉덩이 근데 너가 너무 많이 또 엉덩이지. 넌 엉덩이야. 아니 내가 일본 안에 이렇게 엉덩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은 건 처음이야. 야 근데 엉덩이를 잘 쓰는 건 좋은 거야, 띠야. 엉덩이를. 아니 그만아 저거. 아니 엉덩이, 네 엉덩이가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그러면 술 취했으니까 좀 노래 부를까? 무슨 노래? 나 자신 있는 노래 그냥 그런 거. 어, 해봐. 내가 먼저 부를게. 드러난 저격도 마음이 솔직하게 빛난 발이 맛발수록 차이서 그 하나부터 약하시라 사랑받지 못한 대로 실시하는 하늘 유슈가 고 다윈 버스를 흔적나 네가 뭐라든지 just 무매멋대로 늘 위한 춤을 추지 don't sugar call me baby don't places overrated 투명한 내 달빛이 쏟아져도 자유도 있는데 야, 어때 나? 이거 보다가 이렇게 슬쩍 봤는데 다 똑같은 표정으로 널 신기하게 쳐다봤어. 이렇게 작가님이랑 PD님 다 똑같은 표정이었어 방금. 내가 키스 오브 라이프 노래 또 불러볼게. Let's go! 잠깐만. 내가 엉덩이 털어줄게. 너의 자신감. 그러면 시를 불러줄게. Now back it up, back it up. I wake you up, up, up.
Talk dash. 나 숨은 on your lips. Listen. 나 따라 퉁퉁 내미가 퉁퉁 내일로 Just like this. 나 숨은 on your lips. Lips so sweet. 죄송한데 너무 신기하다. 야 너가 말해서 나 지금 보이잖아. 보이지? 하이보이트 하이보이트. 야 띠야 너 지금 살짝 취해. 나 좀 취했어. 나 조금 취했어. 그럼 우리 댄스를 들을까? 그러면 수우파식으로 배틀 한번 해보자. 가자. 준비됐어? 응. 댄스 배틀? 클래식으로 틀어주세요. 클래식. 어떡해. 들어자. 망. 너 나오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다. 진짜? 내가 너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뭐? 너 꿈이 뭐야? 내 꿈? 어. 내 꿈은 더 성장해서 그냥 키스 오브 라이프 나띠도 그렇지만 응. 그냥 나띠란 아티스트 에 조금 더 성장하고 싶어. 진짜? 응. 키스 오브 라이프가 전혀 신인 같지가 않아. 다들 연습생 생활 그래도 꽤 오래 했지. 어느 정도 했어? 나는 10년 했고 10년 했고 줄리언니는 6년 정도 했어. 10년이면은 너 진짜 너가 나보다 선배야. 왜냐면 너가 그 전에 솔로 데뷔 경험이 또 있기도 하고 서바이벌 프로그램도 너가 두 번 나갔고 너 서바이벌 키드지? 나도 서바이벌 키드야. 근데 서바이벌 할 말 개 많아. 너 서바이벌 나왔을 때 어땠어? 솔직히 첫 번째 16 할 때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라서 한국어도 잘 못했을 때라서 마냥 신나기만 했어. 아~ 그냥 아무것도 몰라서 시키는 대로 하고 무대 쓰고 하는 게 너무 좋았는데 그때 내가 컴플렉스 하나를 얻었어. 프로 끝나고 컴플렉스? 나서 외모. 어? 외모 컴플렉스요? 오. 오. 약간 댓글을 그때 내가 한글을 못했으니까 한국어를 못 알아들어서 댓글을 이렇게 보다가 모르는 단어 있으면 물어본단 말이야. 언니 오빠들한테. 왁구였어 그때. 왁구. 그래서 왁구? 응, what is 왁구? 이러면서 오빠 이거 왁구가 뭐야? 진짜로? 어떻게? 뭐야 했는데 이제 막 놀라지 엄청. 아 이거 너 몰라도 되는데 몰라도 돼 하자마자 이거 안 거지 네가. Why? 왜? 뭔데? 하면서 얘기를 해줘. 왁구가 뭔지 안 좋게 얘기하는 얘기다. 안 좋게 얘기한 거다. 얼굴을 얘기하니까 막 그때 막 상처 받아가지고 그때 어렸을 때니까 컴플렉스로 왔지. 진짜? 야. 그래서 두 번째 프로그램 할 때 되게 오히려 막 내 코 크다 하니까 코를 어떻게 줄이는 방법 이러면서 너가? 어. 진짜? 나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 나갔을 때도 고등학생이었거든? 너 몇 살이었어? 맨 처음에? 12살. 야 진짜 말이 안 돼. 야 나 그때 17살이었어. 누군가가 나에 대한 반응을 실시간으로 올리는 걸 내가 그때 처음 봤어. 본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를 들어가 본 거야. 근데 상상할 수도 없는 욕들이 써져 있는 거야. 그래서 막 3, 4일 동안 계속 그거를 보고 친구들한테 얘기해도 친구들은 야 너 어차피 관심 많이 받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있다? 모르니까. 뭔지 알지? 근데 너 그럴 수 있냐? 나에 대한 얘기가 올라오는데 안 볼 수 있냐? 봐야지. 무조건 봐야지. 근데 그런 걸 보게 되면 사람이 또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맞아. 막 미칠 것 같지. 나 예전에 진짜 약간 좀 우울하고 너처럼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그냥 웃겨. 아 웃겨? 웃겨. 어떤 게 제일 웃겨? 하나씩 얘기해볼까? 아, 하나씩? 내가 먼저 얘기해볼게. 어. 누가 댓글해? 영지야. 영지야, 올해는 곱창 좀 끊어라. 이렇게 댓글 달았어. 근데 누가 답글로 네 곱창을 끊어줄까? 이렇게 댓글 달았어. 이런 사람. 난 그런 게 너무 웃겨. 이제 또 내가 활동 많이 하다 보니까 나를 쉴드 쳐주는 사람들 있잖아. 너도 그치. 그럴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같이 싸워줘. 그러니까 든든해, 사실은. 그러니까. 너도 그래? 나도 그래. 너가 들었을 때 제일 기분 좋은 댓글 뭐야, 그러면? 기분 좋은 댓글? 나 다 좋아. 그냥 내 칭찬이면 다 좋아. 근데 약간 막 이렇게 싸워주는 걸 되게 재밌어. 아, 맞짱 떠주는 거? 뭔가 이렇게 막 댓글, 이상한 댓글 달았는데 우리 팬들이 가가지고 막 네 거울 보세요. 나띠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아!
못 가오. 못 가오? 아우 못 가오. 못 가오. 근데 너, 근데 나 야 나 또 느꼈다. 뭐? 너 거기에도 쪼가 있네? 그 리사 씨는 약간 못 가오 약간 이렇게 했거든? 어 진짜? 어 근데 너 약간 못 가오. 건배 이런 거랑. 어. 건배. 건배. 어. 못 가오. 못 가오. 좋아. 만 싸이 와. 마. 아니 누구한테 배운 거야? 리사 씨한테 배운 거야. 만 싸이 와. 아 근데 너 뭐라고 부르는 걸 제일 좋아해? 띠. 띠. 나 근데 띠가 제일 좋아. 띠가 너무 입에 붙어. 그래가지고. 근데 너 어떻게 알았어? 원래 내 친한 사람들만 띠라고 부르거든. 나 뭐 알고 부른 게 아니라 그냥 너가 띠라고 불렸어. 나 아, 만나자마자 진짜? 그렇게 불렀잖아. 그래. 되게 좋았어. 아 진짜? 왜냐면 나는 사실 영지가 어려울 줄 알았어 나한테. 왜냐면 나한테 약간 내가 친해지고 싶은 존재였어. 사실. 근데 얘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제가 가요대전에서 제이가 왔을 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나띠랑 같이 콜라보 무대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먼저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띠한테 연락이 간 거고 나띠랑 그래서 콜라보 무대가 됐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좋아한 거야. 근데 나는 너가 나랑 완전 다른 에너지인 거야. 그래서 너무 잘 진짜? 맞는 거야. 진짜? 그리고 얘 진짜 열심히 해요. 여기 아니면 말할 데가 없으니까 말하는데 얘 진짜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페어 안무 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막 이렇게 막 만지고 막 제가 이렇게 막 나띠 이렇게 만지는 이런 안무 있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서 있더니 뭐 그냥 여기 이렇게 해볼까? 아니 어떤 안무였냐면 봐봐 내가 설명해줄게. 브루노 마스랑 카디비 역할이니까 얘가 엉덩이를 이렇게 하는 안무고 나는 여기서 근데 내가 이제 여기서 안 된다 그래서 나띠가 이제 엉덩이는 그래도 나띠가 하고 싶대. 자기 엉덩이는 하고 싶대. 그래서 나띠 엉덩이 하고 해봐 엉덩이. 그럼 난 여기서 바꿨잖아 나. 맞아. 맞아. 그래서 아무 문제도 없었다는 거. 근데 아~ 너가 너무 똑똑하게 왜? 잘했어. 나 똑똑하게 잘했어? 어, 너 똑똑하게 잘했어. 이거 왜 뽑았어? 아, 이거? 귀여워. 아니, 이게 뭐냐면 않아요? 아, 우리 그냥 자세하게 얘기한다. 맞아, 띠아. 어, 좋아, 좋아, 좋아. 뉴진스 무대를 보고 있어. 맞아, 맞아, 뉴진스! 아니, 이게 포인트야. 아예, 맞아, 이게 포인트야. 근데 우리가 이제 뉴진스 다음이었어. 맞아. 근데 원래 전부터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대기를 하고 있었어. 뉴진스 무대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여기 앞에가 돈도 많이 쓴 것 같고 뉴진스 댄서가 50명이었어요. 근데 말하네. 우리가 댄서를 긁어 모아서 6명이었단 말이야. 진짜 아야. 부탁을 이렇게 드려가지고 급한 일정에 그러고서 뉴진스가 이따만한 대형 토끼 인형? 대형 토끼 모형을 바구니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띠랑 나랑 야 우리 어떡하냐. 내가 그래서 띠한테 하고 싶은 거 다 해. 띠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진짜 해도 돼? 진짜 해도 돼? 근데 그래서 뭐 그냥 하겠거나 하겠거니 했는데 딱 끝나자.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그게 화제가 됐는데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왜냐면 엔딩 포즈를 딱 하고 나서 띠를 쳐다보려고 했는데 띠가 뽀뽀를 해서 자칫하면 냅술 뽀뽀! 냅술 뽀뽀가 될 수 있었던 타이밍이었어서 굉장히 위험했다는. 근데 너무 잘했어. 우리 너무 잘했어. 그냥 사실 생각도 안 했어. 뽀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안 했고 아 뽀뽀해야겠다가 안 했어 생각을? 어, 그냥 끝나고 나서 너무 후련한 거야.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라이브를 하는 건 혼자 하는 게 처음이었단 말이야. 아 진짜? 어. 몰랐네. 뭔가 내가 고민했던 그 마지막 고음 파트도 있고 그래 그래 그래.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딱 끝나고 후련했어? 너무 후련한 거야. 그래서 너무 신나서 그냥 너가 옆에 다 있었어. 근데 그냥 뽀뽀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했는데 너가 갑자기 이러면서 아니 영상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팬들이 내 머리를 감겨주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어. 아니 그거는 이지집에를 어떻게 하지 이거였어. 이지집에를 어떻게 하지 이런 거였어. 너가 좀 원망스러운 게 있어. 왜? 왜 원망스러워? 나는 머리가 크거든? 봐봐. 내 머리가 커. 근데 나 이게 자랑스러워. 왜냐면 어릴 때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 위로 차원에서. 나 엄마 나 머리가 너무 커요. 이러면 엄마가 머리가 크면 뇌가 큰 거야. 그러면 너가 더 똑똑하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래서 내가 머리 작아지다 보면 하!
이렇게 썼어. 근데 너 머리 작잖아. 응? 내가 근데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근데 내가 너무 길어졌어.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걸 썸네일로 쓰자. 정신 차리세요. 아니면 얘 얼굴이라도 키우던지 내 얼굴을 줄이던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정신 차리시라고 다들. 근데 이 짤이 좀 레전드 짤이긴 해. 그래 레전드였어. 레전드긴 해. 근데 진짜 좋았어. 그때 나띠랑 가요대전 무대 그 전날에 리허설을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너랑 무대하는데 진짜 막 즐기는 것 같고 막 댄스 브레이크하고 막 엉덩이 나띠가 부비고 있고 막 난리고 진짜 아티스트가 된 것 같고. 다행이다. 근데 그런 무대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없어 없어. 근데 뭔가 약간 저는 이렇게 동갑 친구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데 아티스트로서 같이 만나는 게 더 행복하다? 그래서 더 친해지고 싶어. 어때? 좀 친해진 것 같아? 너랑 나랑? 응. 어느 정도 친해진 것 같아? 근데 나 약간 방송에 나온 이런 거랑 그냥 실제로 조금 더 알면 또 달라. 근데 내가 본 너는 이러지 않더라도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어. 진짜? 사람이. 너무 귀엽고. 그래서 너는 너가 본 나는 어땠어? 그냥 좋아. 야, 너 그렇게 진짜, 나한테 진짜로 방송이 아니라 진짜 영지가 너무 좋아. 그냥 뭔가 아티스트로서도 진짜 존중하고 왜냐면 잘하잖아요. 이렇게 항상 뭔가 남한테 조언을 계속 줘. 내가? 어. 진짜? 언제? 지금 방금도 나한테 계속 뭔가 위로를 줘. 그냥 너도 모르게. 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널 좋아해. 널 싫어하는 사람 없어. 야 이모둔, 이모둔, 너 말 조심해. 왜냐면 우리 너를 보면 나 자꾸 눈물 나려고 그래. 왜? 안 나 사실. 자. 아니 너를 보면은 그 느껴지는 감정이 있어. 너처럼 나랑 동갑인데 진짜 자기의 일에 미쳐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하려는 애를 보면은 막 눈물이 나. 그래서 느끼는 게 정말 많고 그래서 나도 너를 정말 좋아해. 나도 솔로도 했고 나 약간 무명 시절 나도 있었으니까. 야, 나 진짜 그거 대단해. 진짜. 그래서 나는 오히려 감사해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아. 약간 힘을 얻고 약간 그때 생각하면서 얘 만났을 때 너무 웃겼던 게 얘 연습실 뒷면에 지금 멈추면 스포트라이트는 없다라고 우리 서 있더라고. 연습실. 근데 그게 언제 보면 동기부여인 말이고 언제 그치. 보면 되게 잔인하고 되게 힘든 말인데 왜냐면 봐봐 너가 4시간, 5시간 연습했어. 진짜 너무 힘들어 죽겠어. 지금 멈추면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 너가. 아, 근데 너가 하는 말이 너무 위로가 됐었어. 그때. 진짜? 뭐냐면 그때 진짜 진짜 너무 바쁘고 잠을 아예 못 잤을 때였는데 영지가 그거를 보고 야, 너무 짠하다. 좀 멈춰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 너가. 내가 그랬어? 야, 좀 멈춰도 될 것 같다고. 진짜 너네는 너네는 아, 너 진짜 내가 그때 위로를 받았어? 약간 되게 울먹했어요. 막. 끝나고 나서 그래서 내가 회사분들한테 영지가 야 이거 나를 팔았네! 야 나띠가 나를 팔았어, 만사이 와! 나 살짝 팔았어! 아 진짜? 영지가 우리 문구 보고 우리 뭐 조금 멈춰도 된다고 했어요.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나 지금 좀 생각 바뀌었어, 미안한데. 왜? 왜냐면 제가 음악방송 안 나갔는데 1위를 해가지고 나띠가 그걸 축하해준다고 이제 너 1위 했더라 축하해 이래서 내가 어차피 금방 뺏길 건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뺏겼어. 그러고서 나는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뺏기기 전에 그렇게 얘기해주지. 멈춰도 돼. 멈춰도 돼.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이제 뺏기고 나니까 야 뭐 왜 멈춰? 달려! 달릴 수 있을 때까지. 너 젊어. 너 2002? 넌 계속 지금 달려. 우리 멜론도 경쟁 중이야. 야. 이 방송이 나가는 날짜. 보자. 애는 네가 위겠지. 당연한 거 아니겠니? 띠야 있잖아. 스티키. 너무 잘 돼서 좋다. 진짜 더 힙해져. 다음 거는. 야. 그러면 아무 피해 안 가는 선에서 살짝 스포 가능한가? 잠깐만. 어디 있지? 우리 아무 어제 배웠던 말이야. 엊그제 배웠는데. 뭐야, 진짜? 어. 이거 뭐지? 이게 뭐야? 지술 아니야? 어디 지술 아니야? 이게 뭐야? 하고 내가 이번에 랩을 했어. 야! 너 랩 잘해? 나 랩 잘해. 너 랩 잘해?
누구보다 빠르게 나는 대구하는 다르게 색 다르게 리듬을 타는 비투비에 나가는 빠르게 빠르게 들어가. 근데 너 랩 진짜 잘한다. 왜 그래? 야 이거는 아니, 내 랩도 아니야. 아니 이거 다 들려. 누구보다 빠르게 딕션. 이거? 진짜? 그리고 목소리가 오, 그러니까... 너무 커. 그건 안 좋은 얘기잖아. 아니야. 근데 너 발성 약간 너 약간 간드러지는 발성이지. 너가 에 이거면 나는 약간 약간 이런. 넌 약간 근데 나는 약간 그 발성의 기교가 필요하거든. 나 약간 해보고 싶어. 우리 서로 바꿔볼까? 그러니까. 세제기 꽂아. 여기? 어. Sugar coin. Don't we pass it? Don't you know? 말해 듣지 don't.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띠야. 내가 패스트볼이나 공연 같은 걸 가면은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 넌 어떨지 모르겠는데 난 들어가서. 아니, 에이. 다들 귀 막아요. 그럼 이제 막 보는 사람들이 막. 아! 뭐 이러고. 아! 부상원타마! 어때? 우리? 재밌어. 괜찮아? 약간 편해. 너무. 너가 취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해본 촬영 중에서 제일 편해. 진짜? 야, 너 감동이다. 진짜로. 너가 걱정했다며. 나 연락 안 받을까 봐. 맞아. 아이, 근데 은근 기분 좋다? 왜? 연락 잘 돼서? 어. 그리고 영지가 나한테 자꾸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영지가 자꾸 왜냐면 나는 영지가 이 여기 핸드폰에서만 봤잖아. 그치. 근데 연락 안 보고 카톡 안 보고 그래. 약간 그런 걸로 유명하잖아. 그거 아니라고 얘기 좀 해줘. 변했어? 응. 나 변했어? 어. 좀 고쳤어 성격을. 어떻게? 답장 잘하기로? 조금. 영지가 날 너무 연락 잘하고 먼저 연락도 오고. 왜? 나 바뀌었어. 보고 싶다고 얘기도 해주고. 그래 나 먼저 연락 많이 해 띠한테. 사랑해도 보내주고. 그래서 내가 얘 여자 뭐야? 이 여자 뭐지? 반지. 내가 너 반지 줄게 띠야. 반지? 어. 갑자기 반지를 해. 야 이거 뭐야? 너 이러면? 삼천캐럼. 진짜? 아니 가짜. 가짜. 아니 가짜여도 좋아. 근데 너 안 취했어. 나 취했어 띠야. 조금 취했어? 너가 지금 취해서 내가 지금 안 취한 것 같아 보는 거야. 그런가? 어. 야 띠야 하이브 줄까? 이거 시원한 거. 시원한 거 좋아. 아니면 밀키스 제로랑 약간 섞어줄까? 좋아. 띠가 진짜 귀엽지 않아요? 띠가 진짜 귀엽고 나 진짜 막 쉴 때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나 소금빵 같이 찾으러 다니고 싶다. 이런 사람 잘 없는데 너가 내 그 스타일. 진짜? 너 어떡해? 뭘 어떡해? 나 안 갈래 집. 마셔봐. 반지 끼고 있는 거 봐. 이거 귀여운 여자. 야 물티슈. 응 맛있는데? 괜찮아? 응. 아니 마셔봐 돼? 응. 야 맛있는데? 맛있어. 야 나 당장 야 우리는 멋진 02년생들이야. 나 이거 소신발언 해도 돼? 뭐? 밀키스 제로 섞은 거 너무 맛있어. 맛있어. 아니 이거 그냥 원래 맛있는데 나 광고 나 알지? 나 오래 봐서 알지? 나 광고 이런 식으로 안 한다. 밀키스 제로 섞으면 진짜 맛있어. 밀키스 제로 해서 마셔. 마실 거면 두 개 사서 마셔. 기왕 마실 거면. 야 뭐? 이거 뒤에 보여? 이수혁 씨. 아니 야 아니 잘못됐어. 아니야. 이거 뒤쪽을 보면 아니야. 너가 그리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여기 빈자리에다 아무거나 써. 너가 쓰고 싶은 거 여기에? 응. 아, 막 쓰고 싶은데. 빨간색이 뜻이에요. 얘 이름. 응, 잘했어. 하고 내 이름 뭐였지? 나띠. 너 이름 나띠. 아니, 너가 지어준 이름. 묘둔. 묘둔? 묘둔. 글씨 좀 크게. 우리 이것도 해야 되거든? 이번에 새로 추가된 거야. 벌써 끝났어. 봐봐. 뭐 하면 되냐면 사와띠, 이영지 너가 세 글자 쓰면 돼. 세 네가 글자? 쓰고 싶은 아무 말. 사와띠, 이영지 엉덩이. 야 잠깐만. 야 엉덩이는 진짜 치고 이거 똥이야? 뭐야? 방구야? 방구? 다시. 야 김나띠 아니야 다시 없어. 야 이게 어떻게 마무리될지 나 너무 궁금하다. 잘했다. 사진 찍자 야 띠야.
나 이거 하고 싶어. 뭐? 나... 야, 기다려봐. 야, 기다려봐. 저 잘못 하고 있을 필요 없다. 나도. 예. 자, 김나티 씨 이제 집에 보냅니다. 김나티 씨 매니저님 제발 김나티 데려가세요. 나 안 가. 아나차야 슈퍼티뽕 데려가세요. 야 베개는 베고 누워라. 베개는 베고 누워라. 아나차야 슈퍼티뽕을 잃어버리신 부모님 찾습니다. 영지야. 아나차야 슈퍼티뽕 이제 집에 갈 시간입니다. 일어나세요. 하나 둘 셋 앙 해줘. 하나 둘 셋 앙. 하나 둘 셋 앙.